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요.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. 그리고 두 번째,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. 첫 번째,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. 당연한 말씀이죠. 예,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,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,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, 말은 좋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4절 후반에 말씀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들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. 세상에서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사실 두려워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자기의 그 죄성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참 좋은 일인데 불구하고 세상에 그 종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. 이 세상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,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잖아요. 염려하지 않잖아요.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. 염려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염려할 만한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, 슬퍼할 만한 일에도 슬퍼하지 않고, 두려워할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.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. 왜 그러시냐고, 무슨 이유냐고. 바로 이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인 것 같아요.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.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, 그 묻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 항상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.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얘기하라. 그러면은 참, 걱정이 됩니다. 막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.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고난과 고통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 우리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또한 가지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, 우리 양심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양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양심들은 도덕적 양심이 될수 있고요. 또 문화적이라든가 시대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은 불변하는 양심이고, 시대를 초월하는 양심이고, 그리고 선을 행하는 양심입니다. 그래서 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악을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이것을 다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. 우리의 완전한 모델 되시고 우리가 꼭 닮아야 될 분,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모두 다 완벽하게 살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로 모실 때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됩니다.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자꾸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사단이 줄 때가 있지만 주님의 확실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분명히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이두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자,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자,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.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. 이 땅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